네, 안녕하세요. 81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미 화면이 열려 있어서 다들 보시는 것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컨벤션 센터라고 수원 컨벤션 센터가 갖고 있는 새로운 컨벤션 센터의 기준을 홍주석 컨벤션 센터의 팀장님께서 좀 먼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모신 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홍주석 수원 컨벤션 센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패널로 말씀해주실 제주 컨벤션 뷰로의 조진은 팀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먼저 홍주석 팀장님이 수원 컨벤션의 새로운 기준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컨벤션 센터라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전문가 분들과 이제 선배님들이 나오시는 한림 디스커버리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이제 세바시인데, 이제 향후 미래에는 그 우리 한림 디스커버리가 마이스 오브 세바시가 되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컨벤션 센터라는 주제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수원이 시민과 함께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할 컨벤션 센터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랑 이런 앞으로 할 계획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뭐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2년 만 2년이 이제 다돼 가는데요. 사실 저희 예상보다 너무 장기화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 마이스 업계랑 특히 이제 저희 베뉴들도 타격이 좀 너무 큰데요. 일단 결정적으로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국제 회의나 전시회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사실 입국 자체가 뭐 격리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다들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하고 있고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이제 큰 규모의 국제 회의나 아니면 전시회보다는 중소규모의 하이브리드형 마이스가 좀 다수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제회의랑 국내 회의라도 일정 부분 해외 연사분들이 참가했던 여러 가지 마이스가 이제 국내 마이스 유치랑 지역 기반의 마이스가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로컬 커뮤니티, 그러니까 센터나 베뉴가 위치한 이제 도시의 시민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센터랑 베뉴들의 경우 임대 감소에 따라서 베뉴 공간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이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의 로케이션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뭐 여러 센터나 이제 호텔이나 특히 센터들에서 국제회의나 학협회 회의 그리고 기업 미팅 들이 개최될 때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들만의 행사로서 그동안 개최가 됐는데요. 사실 이러한 행사들이 개최될 때 시민들은 아 이러한 행사들이 개최하는구나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볼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행사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2010년도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B2C 전시회들이 많이 개최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베이비 페어나 뭐펫 페어, 그다음에 뭐 캠핑 뭐 이런 관련된 전시회들이 많이 개최가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센터에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랑 뭐 센터에 체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늘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B2C 전시회가 많이 퍼져서 시민들이 센터와 좀더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커피캣이 생겨서 조금 어떻게 비싸진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전시의 생태계에 있어서는 좀안 좋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먼 지역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회 B2C 전시회들이 많이 생겨서 좀 센터가 좀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국제회의나 마이스 행사에 있어서 좀 외국인 유치에 좀 집중했었던 면이 있고 사실 전국에 있는 센터들의 이제 비전을 보면 대부분 이제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으로 거듭나자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일을 할때
국제회의 유치, 그리고 전시회에 있어서는 해외 바이어 유치, 그리고 해외 이제 부스가 유치하고 해외 참가자들 유치하는 게 좀 목적이었는데,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이 되게 힘들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해외 참가자와 해외 그러한 바이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특히 그 베뉴가 위치한 지역의 시민들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코로나19를 좀 계기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가 작년에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광교 마켓, 그러니까 지역 경제 상생형 로컬 푸드 마켓 행사를 개최하였고, 관내 화훼 농산물 업체들한테는 이제 판로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한테는 반려식물 나눔 이벤트를 통해서 심리 방역을 실시하였고, 저희 이제 센터 옆에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데, 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도 동참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홍보와 그리고 이제 기념품들을 같이 나눠주고 실제 행사 운영하는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그 센터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의 로비에서 저희 재단 임직원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품을 기부하는 오이 마켓, 그러니까 당근 마켓 동생인데요. 오이 마켓을 개최해가지고 요 관련된 전체 수익금을 이제 수원 지역 아동 센터 연합회에 기부하는 이런 좀 의미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센터와 센터 임직원들과 좀 교류를 하고 이러한 유튜브 채널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저희 센터랑 이제 우측에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여기 지하에 이제 아쿠아리움이랑 이제 옆에 호텔이 있는데요. 요 사이에 이렇게 크게 열린 광장이 있는데, 이러한 열린 광장을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하나 솔루션이랑 같이 댄 아처라는 이제 스위스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같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공공 미술인 오로라를 좀 할 계획이 있고,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좀 했었는데 좀 크게 히트를 치고 좀 시민들이 좋아했었던 건데요. 사실 이제 한화가 불꽃 그 축제로 유명한데, 저희도 불꽃도 물론 좋지만 이제 한화 측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해보는 오로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열린 광장에서 이 오로라를 이제 저희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시면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열린 광장에서 그 코로나가 좀 이제 진정이 되면 이제 플리마켓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조형물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잠실 그 석촌호수에 그 러버덕이 했었는데, 저희도 뭐 예를 들면 뭐 수원 광교 호수에 뭐 이러한 뭐 예를 들면 하나와 관련된 걸 뭐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러버덕이나 이런 시민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걸 띄어서 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마이스 활동도 그동안 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했는데, 뭐 학술대회도 유치하고 저희 얼라이언스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B2C 행사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SNS랑 그다음 유튜브에도 다 올려서 좀 시민들이 이제 보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오프라인 박람회나 해외 박람회 이런 설명회가 좀 힘들어져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SNS에 좀 집중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더 좋고 시민들한테 더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었고,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예산이 많이 없어서 센터 직원분들이 직접 출연을 하고 직접 기획을 하고 내용을 꾸몄었는데, 뭐 저희 뭐 상사 카드 털기,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 수원 물 먹이기, 그 다음에 수원이 이제 또 갈비로 유명해서 수원 왕갈비 대동여지도, 이러한 여러 가지 컨셉의 그 유튜브를 운영했고요. 다행히도 시민들과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많이 언급도 해 주시고,
좀더 이제 시민들과 더 가까이 워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튜브를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뭐, 여기 제가 가장 끝주셔서 즐겨본, 감사합니다. 네. 가장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림 디스커버리인데, 한림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스의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와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Q&A를 형식으로 이제 많이 궁금했던 걸 하고, 이제 유튜브나 이제 그 여기 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Q&A도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이스 오브 세바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매주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하시고 그 연사를 섭외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으시면서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진짜 오늘 홍 팀장님, 뭐조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협조해 주시니까 가능하죠. 이거 뭐제저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많이 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렇게 뭐늘 실시간 그거는 많이 못 보지만 이제 약간 즐기고 계시죠? 몰아보기나 네. 좀 유튜브에 있어서 그걸 많이 즐겨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쇼 TV인데, 이제 네. 우리나라 넘버원 PCO 인터컴이 운영하는 마이스 전문 채널로 이제 국제회의 기획사랑 인터컴 직원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 인터컴에서 실제 운영하는 뭐그 회의들도 여러 가지 방영을 해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서울관광재단, 이제 경기관광공사랑 콜라보도 했고, 이제 저희 센터랑도 이제 수원과 관련돼서 일부 콜라보를 한게 있고, 올해도 기회가 되면 좀 같이 콜라보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했었어요, 콜라보. 아, 초반에. 네. 네. 저 그것도 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뒤에 제 기억으로 엄청나게 큰 LED가 있었던 그걸 걸로 인터컴 기억을 지하에 하는데, 있는 스튜디오예요. 그때 막 처음 잘 꾸며셔갖고, 신재호 사장님이 그걸로 초대를 해주셔서 거기서 했죠. 네. 그래서 요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서상희 과장님이랑 네. 좀 많이 알게 돼서, 맞아요. 네, 연극도 서상희 하는 과장, 친구예요. 네, 아, 예, 그러셨구나. 개인적으로 취미생활로 연극한대요. 연극배우. 아, 네. 아, 맞아요. 전공이 맞아요. 네. 그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여름에 이제 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 있으셔서 좀 당분간 인터컴의 그 피쇼 TV는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운영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그리고, 백스코. 백스코, 사실 이제 저희 수원 저희 쓱 채널이 백스코를 거를 되게 많이 착안을 했어요. 사실 센터 중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센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백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코 직원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고, 백스코에서 실제 개최되는 행사, 그리고 임직원분들의 회사 생활 등이 되게 진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좀 부러웠던 게 이제 백스코에서 워낙 큰 행사들이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뭐 위클리나 브레이브걸스 등이 뭐 출연도 출연됐나요? 해주시고, 오, 대단하다. 네. 그리고 이제 대구 컨벤션 뷰로도 그 대구에서 개최된 여러 가지 국제회의랑 대구 홍보 영상 등좀 게재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이제 대구 컨벤션 뷰로 직원분들이 이제 직접 나오셔서 뭐 MBTI 등 흥미 요소를 많이 좀 넣어주었고, 이제 울산 컨벤션 전시 컨벤션 센터는 이제 오픈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아이돌을 바로 출연을 시키시면서 좀 여러 가지 영상들을 게재했고, 센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들을 좀 게재를 하셨었는데 요새 좀잘안 올라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고 이제 또 이제 넥스나인의 김유림 대표님이 운영하는 이제 마이스 라이브도 맞아요. 저도 이제 가끔 봤는데,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행사 준비하기, 그다음에 중동시장 진출 등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이랑 같이 넥스나인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게재하고 여러 가지 팁들을 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여기 물론 팀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주 컨벤션 뷰로의 이제 유튜브 채널도 되게 이제 요새는 좀안 올라오고 있지만, 그동안 다양한 맞아요. 뭐, 포럼도 했고 우리 네 네, 컨벤션 뷰로. 그런 포럼 내용들을 이제 다 올려주시고, 요새는 이제 제주 컨벤션 뷰로에서 여러 가지 포럼 할때 뷰로 직원분이 항상 직접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팀장님도 사회 보셨지. 교육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실무자 인터뷰나 뭐 이제 뭐 뷰로 생활기 뭐 이런 것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관광재단도 뭐 직원들의 뭐 박진혁 팀장님 같은 경우 뭐 취미생활, 그다음에 뭐 신입 직원들 뭐 어떻게 채용하시는지, 그다음에 STO 직원분들의 생활 그런 걸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센터랑 뷰로들에서 유튜브 채널들을 실제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행사를 생중계할 때 많이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백스코 같은 경우 이제 꾸준히 내용이 올라오고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센터나 이제 뷰로에서 약간 현업이 워낙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약간의 텀을 두시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랑 이제 다르게 이제 경기관광공사나 여러 공사들에서는 이제 또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마이스 쪽보다는 관광 쪽 내용이 좀 네. 더 많긴 한데, 센터나 이런 베뉴에 좀 국한된 것보다는 관광 쪽이 확실히 콘텐츠랑 이런 받을 수밖에 관광지들이 없죠. 많은 분들은 그런 게좀 다양화된 부분이 좀 차별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나 이제 뷰로들이 어떻게 하면 좀 유튜브 채널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제가 요새 그 충청도의 충주시의 이제 네, 공무원 공무원. 네, 네. 너무 재밌게 잘하시더라고요. 강원도도 잘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노잼도시라고 해서 대전이랑 울산의 공무원분들이 서로 이제 맛그 서로 이제 그 재미없다. 예, 그 도시들을 서로 방문해가지고 우리는 노잼도시가 아니다 그런 것도 하고, 저도 센터나 뷰러들끼리 이런 것도 한번 콜라보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센터가 여러 가지 요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상황에서, 영화랑 이제 드라마 콜라보, 영화랑 드라마 이제 로케이션 촬영지로 좀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빈센조, 그다음에 구경이의 로케이션으로 됐고, 이제 킨텍스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워낙 뭐 이제 많았죠. 촬영지로 하고 네. 있고, 저도 드라마를 자세히 보다 보면 킨텍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배경이 공항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막 공항에서 헤어지는 장면에 이런 게 아. 자세히 보면 킨텍스더라고요. 아. 네,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엑스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넷플릭스 지옥과 관련된 이런 게 많이 있고, 예전에 이제 킨텍스가 별 그대로 그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이제 킨텍스 뒤편에 네. 그 별의성 그대 요 세트장을 세트장 만들어서 만들어졌죠. 네, 되게 인기가 있었고, 이제 요새 그 오징어 게임이 이제 이태원 역에서 요 사진에서 보는 거지 아예 이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문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좀더 많이 오고 좀 센터나 베뉴를 즐길 수 있게 이러한 것들을 하면은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디스커버리에서 예전에 이제 그 경주 이제 본부장 네, 최재길 본부장 최재길 나와주셔서 본부장님. 해주셨는데, 경주에서도 이제 힐링페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베이비 뭐 아니 키즈페어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센터들에서 뭐 B2C 전시회를 해가지고 시민들이랑 좀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것 같고, 국제회의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경주에서 세계 유산 도시 그 세계 총회를 할 때, 이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좀 해가지고, 뭐 디지털 헤리티지, 뭐 가상 체험관,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총회가 이제 참가자들을 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경주 시민을 위한 그러한 국제 회의로 좀 했고, 작년에 이제 아태 환경 장관 포럼을 수원에서 할 때도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그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좀다 거의 다 접고, 이제 그냥 그 관계 기관들이랑 이제 환경 관련된 해외 이제 장차관님들 위주로 좀 행사를 진행했었던 게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또 GMI 팬인데, GMI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이제 원격 진료 서비스 온메이드 스테이션 요걸 해가지고 그뭐키 체중 혈압 맥박수 이런 거를 좀할수 측정할 수 있는 걸좀 네.
급을 해놓았고 뭐 실제로 이제 전자 처방전 발행을 뭐 약국처럼 네. 할 수 있게 좀 했고 웰링턴 컨벤션 센터는 이제 영화 박물관 연계안을 검토해서 뭐 이렇게 좀 시민들이랑 좀 차별화 컨셉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송도 컨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있긴 있지만 사실 걸어오려면 약간의 거리가 있긴 있는데 그 이제 재작년인가 이제 그 증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식당들이 네. 들어오고 제가 이제 가끔 송도 컨벤시아에 가보면 거의 커피숍에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좀 접점이 되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제 키즈 전용으로 블루라군 수영장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국제 회의나 이런 게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분주해 보이는지 약간 좀 너무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회의들이 없을 때 이제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로컬 커뮤니티의 한 그 시설이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로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블루라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막 줄 서서 뭐 예약을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도 이제 저희 사무실 맞은편에 지하 1층에 이제 맞아요. 아트 스페이스가 수원 시립 미술관에서 맞아요. 운영하고 네. 있고 이제 시민들이 무료로 와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돼 있어서 뭐 코로나19로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좀 요거 덕분에 좀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고 수원 컨벤션 센터가 이제 그 뭐 5층까지 있는데 뭐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이제 뭐 헤어샵 뭐 그다음에 아웃백 스테이크 그다음에 펫숍 그다음에 커피숍 뭐 그다음에 행궁정찬 등 이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전국에서 3위 안에 드는 시민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스테이크 하우스로 거듭났고 사실 이제 서울이나 다양한 이런 데서 예전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뭐 그 뭐 베니건스나 그 TGI 이런 다 없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 아웃백은 레스토랑 네 막 줄 서서 예약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 이제 시민들이 사실 이제 센터에 개최하는 행사도 있지만 여기에들 많이 좀 방문해 주셔서 센터의 존재감이 좀 더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새 이제 그 여러 가지 레거시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산업과 연계된 레거시도 너무 중요하지만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 레거시를 창출할 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이제 지역 기반의 협단체랑 같이 마이스를 물론 뭐 당장 이 시민들이 뭐 마이스를 공동 기획하고 뭐 사업화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같이 마이스를 육성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회의 개최 시 주최 측만 행사가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와 뭐 상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국제회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국의 센터들이 이제 상업적 측면에서 B2B 전시를 중요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와 이제 시민들에게 좀 여러 가지 볼거리 제공 등에 있어서 B2C 행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지난주에 신한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베뉴가 이제 여러 가지 국제회의 전시회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꼭 국제회의와 전시회 개최만의 베뉴가 아니라 이 베뉴를 너무 뭐 100% 활용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뭐 그 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로컬 커뮤니티들을 흡수해야 된다. 로컬 커뮤니티와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국내 센터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희도 되게 많이 로컬 커뮤니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조진은 팀장님이 같이 나오셨으니까 조진은 팀장님이 들으시면서 제주의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도도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CBB가 이제 행사를 유치해오거나 할때 지역민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까지 아직 참여를 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수원 컨벤션센터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보고 너무 부럽거든요. RCC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민 참여 유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RCC 제주도 위치가 시민 예, 참여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컨벤센터가 아무래도 서귀포에 있다 보니까 B2C 전시회 자체가 열리기도 굉장히 위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전시회도 제주도로 오지를 않았고 열지 않았는데, 그나마 저희 컨벤션 뷰로가 그 국비 사업으로 전시산업 생태계 육성 사업을 3년간 했었거든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그러면서 B2C 전시회를 국비를 들여서 ICC 제주 쪽에 이렇게 런칭을 많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 제주 도민들이 너무 이런 행사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인구 비율이 제주시에 거의 80%가 살고 계시고요. 서귀포에 20% 정도 살고 계셔서 ICC 제주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과연 서귀포 시민들이 갈까? 여기는 뭐산 하나 넘는 게 거의 뭐 시외 그렇죠. 가는 개념이니까. 근데 모든 B2C 전시회가 다 대박이 났어요. 경향 하우징 페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시회가 다 대박이 나서 첫회 때는 전시회 기간 전에 물건이 다 팔려서 물건을 공수하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제주도도 전시산업이 된다 해서 전시회도 열리고 있고 ICC 제주도 전시사업을 뒤늦게 시작한 그런 개념인데,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저희 뷰로의 역할보다 좀 개인적으로 저희 전체 업계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센터 일이나 마이스 일이 시민들과 융합하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홍주석 팀장님 말씀 중간에 중간에 얘기를 하셨지만 재미라는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아주 신입일 때 컨벤션센터에서 홀매니저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센터라는 조직이 되게 경직되어 있어요. 되게 관료적이고 되게 맞아요. 경직되어 있고 재미라는 요소가 이렇게 파고들 수 없는, 일도 없죠. 일도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재미라는 요소를 찾고 유튜브를 재밌게 만들고 시민들과 어울리는 재밌는 공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야근 좀 그만시키고. 그래도 좀 MZ세대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조금 바뀌는 부분은 없을까요? MZ세대가 유입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줘야 이게 실현이 사업화되고 굳혀야 되는데. 되는데, 과연 팀장급, 본부장급, 사장급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주고 수용하고 열린 마음이 있는가? 컨벤션 센터라는 사업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우리는 좀 그냥 컨벤션 센터 일은 이거야라는 정의를 짓고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컨벤션 공감합니다. 센터 마케팅만 하는 거지 메뉴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수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작게나마 시작하고 있어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주어진 일이 있는 행사들 유치하는 거, 그거만 돌리는 것도 지금 급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뭐더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아까 영화 세트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하면서 그런 거에서 뭔가 다른 형태의 베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계시는 부분들이 아마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런 여지도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 아까 빈센조? 그거 촬영지로 활용하실 때, 빈센조란 드라마 코로나 때 나온 거죠? 아닌가? 코로나 때 찍었으니까 임대가 가능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네.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센터가 너무 막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이제 뭐 네. 킨텍스야 워낙에 공간이 크다 보니까 여유 공간을 네. 쓴다고 치지만 일반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니까 조금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B2C, B2B의 전시회 개념에 있어서 이제 저희 센터나 뷰로나 다 이제 시로부터 뭔가 이제 우리가 적자냐 뭐 흑자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 B2B보다는 B2C가 참가자가 월등히 많고 또 그들이 지출비가 커지다 보니까 파급 효과 자체가 훨씬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얘네들은 민간 업체가 와서 하는 거고 그냥 뭐 다 똑같은 B2C 전시회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니즈는 뭐 조사를 해보면 뭐 말씀하신 것도 이미 경험해 보신 것처럼 B2C 전시회를 시민들은 당연히 원하지 시민 입장에서 뭐 무슨 뭐 로봇 어쩌고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는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잘 안 들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아까 이제 행사 자체가 수원의 위치가 제가 뭐 시민들을 위한 이제 B2C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수원 이제 전시장의 면적이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이 메가쇼 같은 거 완전 대박이 났었는데 진짜 네. 수원의 주부들을 위한 어떤 센세이셔널한 그런 행사였었는데 네. 이 메가쇼가 한정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가령 메가쇼와 유사한 행사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개최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템도 더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는 게 사실은 뭐 먼 거리가 아니어서 이 소비자들이 이제 아 여기 가니까 아이템이 더 많고 뭐 할인율이 더 높아. 뭐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여기다 꽉 잡아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혹시 그런 고민은 아직까지는 안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도 당연히 하고 있죠. 아, 예. 네, 거기다가 뭐 이제 뭐 계속 센터는 뭐 저기 생겨나니까 또 오송도 생겨나고 예, 예. 천안 아산도 뭐 생기고. 어, 예. 그러니까 예. 뭐 사실 위협을 많이 받고 있고 사실 저희도 뭐 장기적으로는 그 전시 면적이 좀 더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근데 뭐 그건 이렇게 뭐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근데 어 또 그 저도 메가쇼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뭐 메가쇼도 그렇고 뭐 저기 뭐 백화점도 그렇고 아쿠아리움도 그렇고 사실 다 서울에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렇긴 한데 여기 아쿠아리움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를 보면서 그 이제 사실 광교 시민 그러니까 수원 시민 중에서 광교에 계시는 분들이 어 숫자가 거의 15만 명에 달해서 아. 사실 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되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쓱 나오기에도 되게 좋 그러니까 사실 아, 완전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게 오히려 장점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활권 안에 있는 맞아요. 센터 중에서 가장 근접하지 어, 않을까. 그쵸.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규모 면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뭐 서울 강남이 더 가깝게 하겠지만 어, 그 사실 맞아요. 그 거리조차 움직이기 싫고 되게 편안하게 나오기에는 수원이 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게 어, 더 좋지 포인트가 않을까. 있는 것 같아요. 킨텍스에서 패쇼하면 뭐 미어 터지는 그 큰 규모가 킨텍스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아파트에 줄여 쌓여 있는 꼴이 되어서 그래서 킨텍스의 피쇼가 엄청 나나 보네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게 뭐 다른 센터에 가서 심사하고 온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인천시에서 이제 했던 행사를 보니까 그 펫과 관련된 행사가 두 번이 다른 회사들이 하는. 근데 하나는 완전 메이저급 행사 회사고 하나는 인천에서만 한 조그만 회사인데 이 두 회사의 성장을 봤더니 코로나 때 메이저급 행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이 작은 행사, 작은 회사가 하는 거는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규모도 이 두 행사 사이에 부스 규모 차이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부스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유사해져 버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이제 인천에 있었던 일인데 인천만 해도 킨텍스가 가깝다 보니 팩과 관련돼서 킨텍스에서 두 번 전국에서 가장 큰 전시회로 가장 많은 아이템을 갖고 행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를 방문을 하고 여기에 있는 동일한 회사가 하지만 패쇼에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반면에 작은 회사가 한 패쇼는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펀, 재미 기능을 되게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이런 반려견,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은 반려견이 내 아이나 마찬가지니까 반려견 놀이터를 막 반려견 미로도 만들어 놓고 하면서 반려견 놀이터 엄청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참가자 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재미 요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을 해보면 B2C 전시회가 진짜 뭐 압도적으로 크게 나와요. 인천에서 개최되는 다른 B2B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로컬 커뮤니티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컨벤션 뷰로에서는 그러면 로컬 커뮤니티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조금 더 개발하셔야 되는 위치에 지금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더 시민들이 더 참여할 그러니까 기존의 행사에 더 참여하는 것보다 직접 뭔가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개발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실까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도에서 요구하는 저희들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발전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전시 지원과 전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뷰로였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마이스 산업을 시민들과 연결시키는 데는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국내회의가 열렸을 때 이 행사가 지역의 레거시와 연결될 수 있는 작업을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와 지역에 있는 협회나 지역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행사가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거나 저희들이 주관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심사위원이나 뭐 기획위원으로 들어가면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본 사업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정해진 예산과 정해진 인력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는 ICC 제주가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뭐 지금 B2C 전시회가 교수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이 센터를 찾을 수 있는 행사가 굉장히 센터와 시민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 고리지만 어떠한 컨벤션 센터도 그런 행사를 1순위로 두지는 않을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 장기 이벤트는 비수기 타겟책이고 B2C 전시회는 우리의 전시장이 놀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배정이 되지 절대 우선시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수원 컨벤션 센터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가서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뭔가 베뉴 마케팅 쪽에도 부서나 TF팀이나 담당자를 두어서 전시회로 사람들이 꼭 오지 않더라도 뭐 컨벤션센터의 생리상 저는 이게 뒤집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B2C 전시회를 갑자기 전면에 내세우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곳곳에 남아있는 좋은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꾸미고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유입하고 하나의 공간이라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 식당 이런 곳으로 배치를 해서 갈까 그런 베뉴 마케팅의 개념에서 대표자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컨벤션센터 역할을 새로 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큰데 그러려면 일단은 뭐 교수님이나 이런 리더층에서 그 정책 결정자들을 많이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컨벤션센터를 수익시설로 보거든요. 저는 엄연한 기반시설이고 문화시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전국 어느 도시에서 예술의 전당이나 시립 도립 미술관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혼나지는 않아요. 컨벤션 센터는 그보다 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플러스 알파로 외지인을 끌어들이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 맨날 혼나요. 왜 적자냐? 근데 이 논리가 언제까지 저희 발목을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논리로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베뉴 마케팅이 안 되고 센터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가동률 높이는 데로밖에 갈 수가 없지 이 공간이 컨벤션 센터의 기본 기능 플러스 알파로 도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누구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더라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벤션 센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에서도 그 도의원 시의원들이
센터 적자가 이래요 하고 혼내지 않는 그런 광경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진짜.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데, 사실 저희는 적자 논란에서 어떤 센터도 지금 자유로운 센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레거시 이야기를 갖고 오는 것도 그런 단순히 이런 수익적인 면에서 숫자적인 계산에서는 적자지만, 지역 내에, 물론 지금의 레거시도 아까 뭐홍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레거시를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 다시 생각해 보면 시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여유롭고 이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줬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게, 저도 요 근래에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갖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아까 조진미 팀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베뉴 마케팅이라는 차원에서 수원 컨벤션 센터한테 이제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베뉴 마케팅을 만들어서 수원이 되게 다가가기 쉬운 그런 컨벤션, 수원은 사실 근데 옆으로 그 광교, 이제 호수도 있지만, 광교 무슨 뭐죠? 쇼핑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광교 쇼핑몰인가? 광교 저기 갤러리아 백화점 있고 그 지하에 저기 파사주라고 네. 아니, 그네 옆으로 호수를 쭉 끼고서 이렇게 무슨, 아 엘리웨이 아, 광교 엘리웨이, 네 이렇게 쇼핑몰, 네 거기 옛날에 뭐 카오스 뛰어가, 카오스 동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약간, 이게 나름 사람들 머릿속에 재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것 같기는 한데, 지금 짚어주신 베뉴 마케팅에 대해서, 베뉴 마케팅 하시는 직원이 몇분 계신가요? 수원에.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사장님께 말씀드려갖고, 이 조진은 팀장님의 조언과 함께 수원이 앞으로 살 길은, 그 옆에 아까 그 오로라 그거 하려면 베뉴 마케팅 하는 직원이 적어도 한 세네 명이 붙어갖고 같이 조언 같이 만들어갖고, 오로라만 3개월하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꼭 강조를 해주셔서 이루어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베뉴 마케팅을 하는 팀이 이제 있긴 있는데, 임대 마케팅 아니에요? 네, 임대 마케팅인데,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제 약간 좀 일부를 이제 로케이션이나 다른 쪽으로 좀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고, 좀더 활성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조금, 그런 걸 시도하기에는 좀 약간 이제 분위기도 좀 그렇고, 좀 저희가 그 공간 활성화를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좀 계획하다가 접고, 하다가 접고 계속 좀 그러고는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괜히 잘못되면 이게 목매만 맞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도 용인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이야기가 오늘 되게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수익성 그것도 진짜 벗어나야 되는 거고, 뭐 진짜 젊은 친구들이, 전문가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펼치면서 뭐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아마 그런 펀 요소 같은 경우에 오늘 한희정 팀장님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대전에 우리 며칠 얼마 전에 가봤지만 대전도 그런 요소들을 되게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거를 실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와, 저희가 정말 대전이, 제가 요새 사람들 만나면 대전이 완전 바뀌었다 그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한테도 자기는 대전 가기 싫다 뭐 이런 분이 계셔갖고, 그 나도 그랬는데 완전 대전이 바뀌었어 막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펀한 요소들이 센터와 도시에 좀 입혀져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또 오늘 더, 우리 여기 심지연 대리인가요? 과장, 과장님, 심지연 과장님도 같이 나오셨는데, 심 과장님이나 우리 뭐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인력 말씀하신 거에 격하게 공감했고요. 아, 네. 네, 대신 홍 팀장님이 저희 팀 직원들이나 운영팀 직원들 아이디어 뱅크인 친구들의 앞길을 이제 꽃을 깔아주시는 역할을 잘 해주고 계셔서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작은 발걸음들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뉴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들 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상급기관이나 이제 감독기관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결국은 저희가 여러
그 당사자들과 주체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이 액티비티들을 통해서 수원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는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게 저희한테 이제 조금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 정당성을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더큰 그림을 저희가 잘 그려보기 위해 이런 커뮤니티들 잘 활용해서 의견 반영해 가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뭐 아마 그 수원도 그렇고 제주도 제주는 사실 뭐 자연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좋아서 내가 뭐 행사 올해 하려고 그랬더니 그 주임님이 제주도 행사가 올해 이미 너무 많아갖고 빨리 컨택하지 않으시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코로나 상황에도 제주도 인기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팀장님. 저희 주임이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아니 근데 제주도 저희가 근데 생각해봤을 때 저희 학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주도에서 행사한다고 할때 참가자가 별로 안줄것 같다. 오히려 더 가겠다고 할것 같다라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흔하게 제주도를 막 가고 이게 무리가 없었을 때는 와, 제주도 간다 그러면 호텔도 자야 되고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막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꺼이 돈을 내고라도 제주도라도 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되게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못다 하신 말씀? 없으세요? 조진 팀장 없으시고? 홍지석 팀장님도? 없으세요? 또 없으세요? 아, 오늘 재밌는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해주셔갖고 감사했고, 특히 그각 우리 마이스 산업에 있는 여러 섹터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셔갖고,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것 같고, 진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로컬 커뮤니티랑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센터의 수익성과 공익성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81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